안 되는 거랑 잘 모르겠다가 되게 많네요. 그쵸, 저는 웬만해서는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어? 어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. 자, 오늘의 지장템을 소개하기 전에 오. 지장 1, 2 혹시 파우치 좀 볼 수 있을까요? 오. 검사를 하게 조금 있어가지고 검사라니 뭐 볼 수 있을까요? 아 네, 아, 네. 대신 제 것도 같이 꺼내겠습니다. 자 아니 이거 실화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진 아 그쵸 제가 왜 파우치를 보자고 했냐면은 화장품이 용기가 재활용되는 비율이 되게 낮대요. 오.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한 걸 봤는데 6,000개를 이렇게 두고 봤는데 그 중에 20% 미만 밖에 안 되는 오. 굉장히 낮은 비율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. 너무 아깝네요. 화장품 맨날 쓰는 건데요.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한 10개 정도 있다 치면 이 중에 겨우 2개 정도밖에 에이. 이거를 여기 겉표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보고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? 아우 일단 써 있으니까 분류되지 네. 않을까요?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. 좋습니다. 네. 일단은 이거는 유리라서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좀 너무 화려한데요? 재활용되기에? 일단은 모르겠다 해놓을게요. 아, 네. 네. 저는 요 반짝이 산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 용량도 안 나와있고 아. 재활용 표시도 없거든요. 그러면 안 된다? 네,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반짝이 이거 씻기도 힘들잖아요. 그쵸. 이것도 뭐 재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유리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거는 사실 안에 이렇게 화장품 내용물이 남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죠. 이거를 솔직히 누가 씻어서 버리겠어요? 잘 모르겠다. 네. 아니면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에 넣읍시다. 그리고 이거는 미스트인데 페트. 오 여기는 페트라고 적혀 있네요. 네. 될 것 같은데 뭐가 좀 애매하죠. 근데 이게 네. 전부 다 페트인가요? 아니면 여기가 페트인가요?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여기 네. 옆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펌프도 들어있거든요. 네. 근데 펌프 안에는 보통 스프링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스프링이 보여요.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. 아 모르겠다. 네, 잘 모르겠다. 애매하다. 너무 복잡하네요 여기에. 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작으니까 아마 분리 수거장에 가면은 그냥 아마 버려질 거예요. 여기에는 안 된다에다가. 그리고 이것도 플라스틱. 두드려. 징검다리. 징검다리 분리 수거.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버리자. 플라스틱 같은데 네. 안 적혀 있네요. 그쵸. 그리고 얘도 세척해서 버리기가 조금 아 너무 빨라요. 네. 여기 다 쓴 부분도 엄청 빨개요. 네. 아하. 얘도 지금 그러면은 안 된다. 안 된다. 네, 안 된다에. 이거는 LDP. 이거는 점일도 폴리에. 오. 뭐였는데? 재활용 박사. 점일도 폴리에틸. 오, 재활용 박사님이시네요. 재활용 되는 거래요. 오. 네, 되는 게 하나 있었네요. 그러면 재활용 된다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. 요것도 보시면은 뒤에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재활용 다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럼 확실하게 된다로 그렇죠. 얘도 PP라서 재활용 가능합니다. 안 되는 거랑 잘 모르겠다가 되게 많네요. 그렇죠. 저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재질이 거의 플라스틱으로 확실하니까 웬만해서는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네요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개밖에 안 돼요. 그렇네요. 소름. 얘 재활용 예언사. 재활용 박사, 재활용 예언사. 그러면 대충 오늘의 지장템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? 아, 뭘까요? 오늘의 지장템 혹시 재활용이 잘 되는 화장품인가요? 천재신데요? 이 안에 미리 숨어 있습니다.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크게 어렵지 않은데? 스킨 같은 게 네. 여기 재활용 용법이 되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. 딱 봐도 좀 뭔가 재활용이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맞아요. 그냥 그 이 생김새만으로도 나 재활용 됩니다.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다른 화장품들 보시면은 그냥 뭐 PP라고 적혀 있거나 아덜이라고 적혀 있거나 재질 정도만 적혀 있는 게 다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캡이랑 안에 이제 패킹이 돼 있겠죠? 네, 캡은 패킹?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라고 적혀 있고요. 여기 지금 라벨이 붙어 있어요. 이 라벨은 비닐로 배출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용기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.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유리
라는 게 적혀 있고 위에 뚜껑 플라스틱 재활용 PP 이 유리도 아 이건 재활용 유리로 만들어진 거야. 맞아요. 네. 이게 폐플라스틱 폐유리잖아요. 네. 이게 고객들이 이렇게 화장품 공병이나 뭐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 용기들을 가져와서 회사에 갖다 주면은 이런 화장품 용기로 만드는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자원을 계속 재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캠페인이겠네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자원이라도 네.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. 실제로 여기 고객들이 이렇게 해라, 어떻게 해, 저렇게 해라, 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재활용 잔소리를 하는군요. 네. 저희 저번에 그 생수병, 무라벨 생수 네. 얘기했었잖아요. 네. 제품들에 라벨이 붙어있는 거를 좀 이제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라벨이 붙어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수분리 라벨이거든요. 그러면은 물에 되게 쉽게 그쵸? 끈적임이 사라지는 그런 라벨인가요? 떼보실래요? 아, 저 이런 거 잘 떼요. 저 파괴왕. 진정 파괴왕. 이거든요. 오, 깔끔하다. 우와, 물을 굳이 하지 않아도? 안 끈적이는데요? 안 끈적거려요? 한번 만져보실래요? 오, 대박. 안 끈적여서 벌써부터 깨끗한데요? 위에 끈적임이 묻어나오지 않아서 네, 물까지 묻히면은 더 네. 깨끗해질 것 같아요. 저희가 쓰던 이런 화장품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게 소비자의 몫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업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펌프는 사실 안을 세척. 예를 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펌프 같은 경우도 씻어서 버리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펌프보다는 좀 뚜껑 같은 거나 스포이드 같은 걸로 바꾸거나 이런 공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것들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는 편으로 바뀌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장품 회사에서 공병을 갖다 주면은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.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포인트보다는 포인트는 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. 그렇죠. 그거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살 때 뭐 보증금을 500원이나 1000원 정도 깔아놓고 얘를 가져가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하는 방식이 또 있을 거고 아 현금이 확실히 쓰기 편하죠. 그쵸. 그럼 오늘의 지장템인 재활용의 진심이 화장품 이 화장품을 구매할 의사가 네.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. 하나 둘 셋. 재밌었네요. 네. 저는 일단 이 아로마티카가 자원순환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. 재질이 이렇게 또 재활용을 또 한 거다 보니까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해볼 의사가 있다고 찍었습니다. 네 그러면은 오늘 재활용의 진심인 화장품은 총 두 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. 멘트 스틸해도 되나요? 재활용의 진심인 이 화장품에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?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거나 또 다른 지장템으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안녕! 큰일 났다. 범프가 오늘 웃는 병이 걸렸어요. 어떡해. 빈 공병. 같은 말이에요.